MATX도 사이즈가 있네? 조졌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적입니다. 오늘 미니 PC 조립입니다. 오랜만에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벤치 컴퓨터. 벤치 컴퓨터가 지금 어디에 조립되어 있냐? 오픈벤치 테이블 미니 버전 여기에 조립이 되어 있는데 케이스로 옮길 겁니다. 근데 왜 옮기냐? 이 오픈벤치 테이블에 있다 보면 부품을 변경하기는 참 좋기는 한데 애초에 부품을 변경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제 공간 차지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케이스 내에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장갑이 어디 있죠? 제가 이제 부속들을 기본적으로 정했는데 메인보드, 메모리, CPU, 그리고 SSD는 있는 상황이고 파워 같은 경우도 조그만 걸로 바꿨습니다. 이넨스, 예전에 이제 벨카 조립할 때 썼던 친구죠. 그 친구로 파워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변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가 있습니까? 쿨러랑 케이스. 케이스는 배 타고 왔습니다. 아, 비행기 타고 왔나? K29라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MATX 버전. 요게 작고 구성이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엄청 낮네. 이렇게 옆판이 이제 아크릴? PTF인가? 아크릴이겠죠? 오, 화이트인데 나름 깔끔한 편이네요. 굉장히 아담하죠? 원래 제가 사용하던 PC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편이긴 한데 나름 괜찮습니다. 알루미늄은 아니고 철판 절곡입니다. 철판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만든. 나사 같은 경우는 별도 도색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부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있고요. 이건 쓸 일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먼지 필터가 여기도 있어요. 먼지 필터가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거네요. 얘도 양면 테이프예요. 3M은 양면 테이프. 나머지 이제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도 도색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케이스가 근데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중간중간 퀄리티 컨트롤이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USB 같은 경우는 3.1, 3.0 하나를 꽂아서 두 개로 나가는 거네요. 개별로 3.0 하나, 3.1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고 꼭 프론트 패널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있으면 쓰긴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들어가는 거 맞지? 일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조립 설명서가 여기 있지 않을까? 야, 이거 뭔가 엄청 많아요, 부속들이. 가방 고린 것 같고 드라이버도 있고 막 뭐가 엄청 많네. K29 4리터 MATX. 분명히 MATX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ITX 버전 조립밖에 안 적혀있네? 아! MATX도 사이즈가 있네? 24.4에 22거든요? 제가 쓰는 보드가? 근데 여기에 호환되는 MATX 규격은 240에 210? 조졌네. 이거 짧아야 돼, 이거. 제발. 작은 거 같지 않아? 진짜? 짧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즈락거가 사이즈는 되는데 얘를 꽂았을 때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기능 있잖아요. 그 출력 포트. 그 포트 기능이 만일에 얘가 안 된다 그러면 조져요. 되면은 좋은데 일단은 그거는 해봐야 알겠죠? 일단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오! 들어간다. 들어간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쿨러 달아야지. 쿨러는 노프아 NHL9X65 요 친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작다. 작은데 작지 않네요. 조립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이제 결착 방식 마음에 드네요. 이게 좀 작은 애들은 결착 방식이다. 그 보드가 휠 수 있는 그런 방식별로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소켓 기준 좌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조립을 진짜 하기 쉽게 만들어놔서 참 좋네요. 혹시 녹두하다 블랙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짜잔.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아래쪽에는 MATX라고 했는데 아래쪽은 없어요. 스탠드 오프 자체가 연결한 부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들어갈까? 이게 궁금한데? 이게 들어가니? 거의 그냥 가리는 수준인데요? 오, 생각보다 깔쌈한데요? 구성이? 생각보다 좋다. 아니 이거 왜 높이가 안 맞니? 나 분명 스펙상에는 된다고
스펙상에는 된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열고 쓰죠? 사실 열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부피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케이스 내에서 내가 뭐 막 하고 막 그럴 건 아니었어가지고 상관없어. 근데 분명히 높이가 왜 56이냐? 66은 뭐냐? 이게 펜 합쳐서 66까지 되는 거 아니었나? 이거 스펙 한참 오바거든요? 약간 튀어나옴, 진짜 약간. 뭐 엄청 튀어나오는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분명히 스펙상에는 된다고 돼 있어서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으면 된 거예요. 이걸 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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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오 마이 갓! 요 씨. 엄청 되기만 하면은 대박이죠. 공간 전략 100%.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과연 잘 되냐? 뭐야? 아, 삑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삑 소리가 좀 많이 크지 않았어요? 네. 조금 불안한데 일단 옵션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제 찾아야 됩니다. 에픽 슈퍼 아이오. 여기 있네 뭐가. 이름이 좀 다른데 일단 뭐 들어가서 켜보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삑삑은 나는데 신호가 안 찍혀요. 그 말은 바이오스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부족다.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이 에즈락 보드는 저희가 사용하는 벤치마크 테스트에 사용할 수 없고 MSI 보드를 두 개를 구해둔 것은 신의 한 수긴 하다. 근데 그 MSI 보드가 너무 크다는 이슈가 있네요. 아 개조졌네. 다시 바꿔 오겠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요 앞에 쇠 두 개를 자른 다음에 어거지로 넣으면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걸로 쇠가 잘린 거 아닌데? 오 잘린다! 잘려 잘려! 잘렸다. 왜 괜히 아니 잘라가지고 더 귀찮게 돼버렸네? 아무튼 모르겠고 일단은 들어가는지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간다고 하죠. 오! 오! 아니 딱 맞아요! 아니 딱 이거 안 들어가면 그냥 뽑아버리면 되네. SFF의 기본은 심플.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버려 그냥. 이러면 들어감. 저 단자 고정이 안 돼도 결국엔 안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 빠지면 그만이야. 여러분 켜졌습니다. 옮겼어요. 분명히 스펙상 안 된다고 했는데 난 넣었어. 안 되는 건 없어. 그리고 신호가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서 슈쉬 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남자. 여러분 스펙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0 가능. 하지만 백패널 사용 못함. 백패널 있는 보드들도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벤치 마크 PC 미니 이것도 스프프에 제가 또 넣었다. 모니터도 조금 더 소형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케이스 위에다 붙여버리면 휴대용 벤치마크 시스템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벤치마크 PC 소형화까지 오랜만에 이제 미니 PC 조립으로다가 한번 조져봤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이 보드 소형화도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된다. 결국 꼽았다. 결국 했다. 눈쟁이는 진짜 작아지긴 했네요. 눈쟁이는 했다. 이 정도 사이즈 안에 다 집어넣으면은 요 정도를 쓸 수 있게 된다. 그 키보드 하나 테스트할 때 조립 분해 여기서 바로 조져가지고 모니터도 좀 해놨고 이런 거 하나 네. 딱 해놓고 네. 하면 그냥 휴대용 시스템. 나중에 이거 올인원 해가지고 이 본체에다가 나사에가 여기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워뱅크 하나 달고 그냥 출장 벤치 서비스. 출장 벤치 서비스 가능. 싹 가능. 아주 우마이 해줬습니다. 아주 좋네요.